샤르도네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품종인 비오니의 소비뇽 블랑과의 비교 테이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두 품종 모두 풀바디하고 전형적으로 오크 숙성하여 크리미한 질감을 보입니다. 편의상 오크 숙성한 와인에 대해서만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샤르도네의 주요 아로마는 노란 사과, 레몬, 파인애플 등입니다. 그리고 비오니의 두드러진 과일 풍미는 감귤류로 산도 높고 톡 쏘는 시트러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감귤류이며 종종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의 아로마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장미꽃잎과 이국적인 향수가 연상되는 강한 향이 비오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샤르도네를 입에 머금으면 처음에 공격하듯이 맛이 터지면서 퍼지지만 끝으로 갈수록 크리미하고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반해 비오니에는 처음에 부드러운 오일리함과 감귤류의 노트가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아몬드 껍질을 연상시키는 씁쓸한 시트러스 껍질 풍미를 느낄 수 있죠. 바디감 묵직한 샤르도네와 달리 소비뇽 블랑은 바디감은 상대적으로 약한 라이트에서 미디움 수준입니다. 과일의 과육보다는 껍질을 연상시키는 씁쓸한 뉘앙스가 느껴지며 기후에 따라 갓 자른 잔디, 구즈베리, 부싯돌의 미네랄리티함에서 자몽, 백도, 패션프루츠 등의 조금 더 달콤한 과실 풍미까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 주세요.